모이컬러 넘버원 올드이 팔레트입니다. 웜톤과 쿨톤 모두를 아우르는 컬러 조합으로 되어 있는 섀도우예요. 다채로운 펄과 무광 그리고 쿨톤 웜톤 사용이 가능한 10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호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섀도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어떤 색이 들어있는지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한번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골지가 덧대어져 있어서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요. 반투명 컬러의 팔레트가 들어있습니다. 베이지색으로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짠! 오! 영롱하죠? 이렇게 펄과 무펄 매일매일 사용하기 좋은 섀도우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펄이 진짜 영롱하네요. 펄의 크기도 되게 다양해서 메이크업을 할때 상황에 맞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색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컬러는 샤인 글로우입니다. 샴페인 골드의 은은한 색감과 부드러운 분위기의 쉬머 펄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크리미한 느낌이 드는 컬러입니다.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합니다. 밀착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컬러가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컬러는 펄이 들어있지 않은 크림 베이지 컬러입니다. 크림 베이지는 스무스하게 발리는 매트한 베이지빛 컬러예요. 이거는 어디다 써도 무난한 컬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컬러입니다. 보이시나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거의 피부톤과 비슷하기 때문에 밑에 깔고 사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 컬러입니다. 세 번째 컬러는 소프트 피치입니다. 웜톤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실 만한 색깔인데요. 생기있고 자연스러움이 있는 컬러라서 일상 메이크업을 할 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난한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톤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프트 핑크입니다. 색감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색감이 쨍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컬러가 있고요. 보이시죠? 이거는 색감을 얼마나 레이어링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마 이 세 가지 색상을 데일리로 많이 사용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색깔은 베리 글로우, 요 색깔이에요. 세련된 포인트를 위한 핑크빛 글로우 펄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것보다는 좀 더 펄 느낌이 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입자가 느껴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에도 잘 반짝반짝한 느낌이 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약간 톤은 따뜻한 톤인데 그 사이사이에 다양한 색감이 들어있어요. 연출했을 때 되게 신비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다음 색깔은 밀크 트윙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입자가 굵어요. 눈에 보이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주기 되게 괜찮고 이제 유리 같은 맑은 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얹어서 쓸 수 있는 그런 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질감이 완전히 다르죠? 얘 같은 경우에는 바를 때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서 얹어주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자 보시라고 이렇게 쭉 밀었는데 보통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펄감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색상은 핑크 트윙클입니다. 약간 차가운 느낌의 그 핑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러블리한 느낌이 들어서 소녀소녀한 메이크업을 할 때 좋은 글리터 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요 질감은 앞에 있는 그 밀크 트윙클이랑 동일해요. 입자가 상당히 굵습니다. 보이시죠? 입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거랑 이거랑 펄의 느낌은 다 같은데 색감이 다르죠? 색감은 얘가 좀 더 차가운 색깔이고 얘가 조금 더 따뜻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날 메이크업 분위기에 따라서 골라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보이시죠? 다음 색상은 봄, 가을에 사용하기 좋은 밀키 브라운입니다. 이 색상도 부드럽고 차분한 메이크업을 할 때 그리고 음영 메이크업을 할 때 사용하기 좋은 색감이에요. 얘도 무광이기 때문에 되게 매끈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색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음영 메이크업 할 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진한 모어 딥 초코
색입니다. 깊이감을 위한 색인데 다른 색감과 달리 좀 더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테스트를 해보면 보이시나요, 색깔? 이런 식으로 진짜 진합니다. 이게 눈에 올라가면 확실히 느껴질 색상이에요. 보이시죠? 마지막 색상입니다. 마지막 색상은 스킨 글로우예요. 스킨 글로우 색상은 그 피부색에 자잘한 펄이 들어갔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이거 중간이 한 이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얘도 테스트를 해보면 펄감 느껴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밀착력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요 펄이랑 요 펄 사이가 이 펄인 것 같아요.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튀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저는 얘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모이컬러 아이섀도우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부터 1번 그리고 여기까지 10번 굉장히 많은 컬러들이 팔레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잘 사용할 것 같은 색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를 연출하기에도 좋고 도전하기에도 좋은 팔레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팔레트가 되게 얇아요. 얇기 때문에 어딘가 놀러가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던가 할 때 요거 파우치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습하기에도 되게 좋고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기에도 좋고 깔끔하고 심플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짠! 펄감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나 데일리로는 무광을 하시고 포인트로 펄 사용하시고 특별한 날 이렇게 굵은 펄 있는 거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펄 같은 경우 따로 사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 팔레트를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펄 같은 경우에는 반짝임을 표현할 때 좋고요. 큰 입자의 펄 같은 경우는 눈매를 강조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날의 감정이라던가 무드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미세 펄들 같은 경우는 애교살에 넣어도 되게 예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표현이 극대화될 수가 있거든요. 가루날림이 정말 없었거든요. 눈 메이크업을 할 때는 눈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루날림이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섀도우 같은 경우는 정말 밀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좀 더 만족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펄이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글동글하게 제가 만졌잖아요. 펄감에서 약간 촉촉함이 느껴져가지고 피부에 착 붙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무광 같은 경우에도 발색력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거는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제 피부톤이랑 비슷해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색깔을 더 잘 뽑은 거예요. 피부를 정돈시킨 다음에 그 섀도우를 올려주게 되면은 레이어링을 할 때마다 차곡차곡 잘 쌓이면서 연출을 해주기가 좋거든요. 쿨톤으로 섀도우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에 크림 베이스를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 핑크, 그 다음에 샤인 글로우, 그리고 핑크 트윙클, 그리고 모어딥 초코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웜톤으로 메이크업을 하시고 싶으시면 베이스는 똑같아요. 크림 베이스, 그리고 소프트 핑크, 그리고 옆끝에 베리 글로우, 그 다음에 밀크 트윙클, 그리고 밀키 브라운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톤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게 전부 무난한 톤으로 들어가고 완전 튀는 색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실패할 확률이 적은 섀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촌스러운 색감이 없는 잘 구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화장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만족스러운 팔레트라고 생각을 해요. 눈 메이크업하는 거 잠깐 부분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